한국을 떠나 이곳에 온 지 10년이 됐다. 쓸쓸하다. 그립다. 날 감싸주던 고국이, 가족이 그립다. 철수 씨. 놀래라 진짜. 깜짝이야. 전 철수 씨에게 딱 맞춰진 인공지능 운영 체제 0이라고 해요. 반가워요. 인공지능 운영 체제 0이? 철수와 0이 할 때 뭐 그 0인가?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가워요. 오. 아, 나 되게 반갑다. 진짜 너무 반갑다. 그렇게 인공지능 0이는 나에게로 왔다. 철수 씨, 오늘도 시리얼이에요? 아니 뭐 간단하잖아요. 시리얼 딱, 우유 딱, 끝. 아이고, 그래도 한국 사람이 밥을 먹어야죠. 아니 뭐 그럼 뭐 연식하시면 주면 되겠네. 밥도 같이 먹고. 그래줄 수 있어요? 아쉽게도 난 그런 기능까지는 없네요. 대신에 쓸쓸하지 않게 라디오 틀어줄게요. 라디오? 여러분,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곧 다가옵니다. 이번 선거부터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재외선거인 등 신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. 응? 재외선거? 저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죠? 당연하죠. 철수 씨 한국인이잖아요.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데요? 잠시만요. 철수 씨, 컴퓨터 화면 좀 볼래요? 응? 선관위 홈페이지? 라디오에서 들었죠?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재외선거인 등 신고 신청을 할 수 있어요. 아, 그렇구나. 직접 안 가도 되고. 엄청 편해졌네요. 그렇죠? 그럼 바로 해봐요. 자, 여기 이름 쓰시고. 성명 김철수. 지금 살고 있는 곳 USA 뉴욕. 이야, 이거 쓰니까 가슴에서부터 뭔가 벅차오르는 느낌? 이제야 조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 같네요. 그렇죠. 나중에 투표하고 나면 더 뿌듯할 거예요. 알았어요. 우리 꼭 같이 하러 가요. 꼭 같이 하러 가요. 외모도 문화도 생각도 다른 외국에서 나를 알아주는 것은 영희가 전부였다. 기분 좋은가 봐요?
오랜만에 투표하는 거라 그런지 설레네. 다 내 덕인 거 알죠? 그래, 이게 다 영윤 씨 덕분입니다. 자, 됐다. 투표를 가볼까? 네. 출발! 출발! 나는 오늘 나에게 그동안 없었던 세 가지가 생겼다. 나는 친구 영희가 생겼고, 고국을 향한 나의 작은 마음이 생겼고, 잊고 있었던 나, 대한민국 국민 김철수가 생겼다. 영희야, 우리 날도 살살한데 헛사입니까? 전 이게 좋은데요? 넌 애가 왜 자꾸 벗고 다니려 그래? 부끄러운 게 아니지, 감기 걸리거든? 저는 그런 거 안 걸리거든요. 그런가? 맞대.